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오늘은 얼큰한 해장국을 한번 끓여볼 거예요. 그래서 무청 시래기하고 소고기를 준비했어요. 칼칼하고 얼큰하게 맛있게 끓여보겠습니다. 무청 시래기는 350g 준비했고요. 소고기는 400g입니다. 그리고 콩나물이 150g 들어갑니다. 삶은 시래기입니다. 삶아서 이렇게 까서 좀 하셔야지 질기지 않고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삶은 시래기는 여기 이렇게 문질러면 껍질이 쭉 벗겨집니다. 이거를 까내주시면 아주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끊어진 거는 다시 여기를 집어서 쭉 벗기시면 됩니다. 껍질을 벗겨놓은 시래기는 벗기 좋은 크기로 숭숭 썰어주세요. 시래기는 된장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된장을 수북이 한 숟가락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 소고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된장 맛이 강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숟가락만 수북이 넣으세요. 거기다가 멸치가루 갈아놓은 거 두 숟가락 정도입니다. 두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시래기하고 멸치가루하고도 궁합이 잘 맞아요. 고춧가루도 수북이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같이 넣고 양념을 해주세요. 또 감칠맛을 좀 더 주기 위해서 까나리 액젓이나 참치 액젓 두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조물조물해서 넣으시고요. 그래야 간이 쏙 배어 들어가죠. 소고기는 살코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둔살, 등심, 양지하고 사태를 쓰실 분들은 조금 오래 끓여 주셔야 되고요. 우둔살하고 등심을 이용하시면 네, 금방 익기 때문에 오래 끓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기를 썰을 때는 역혈 방향 반대로 썰어 주세요. 그래야지 부드럽고 질기지 않고 좋습니다. 썰어 놓은 고기는 찬물을 넣고 10분 정도 핏물을 빼주세요. 10분 정도 담궈 놓으셨다가 맑은 물에 한번 깨끗이 헹궈서 핏물을 제거해 줍니다. 양파 반개는 도톰하게 썰으셔도 됩니다. 썰어 주시고요. 대파 한 줄입니다.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 주세요. 청양고추 3개가 들어갑니다. 네, 3개 정도 넣어줘야지 국물이 칼칼하고 시원해집니다. 3개만 썰어주세요. 냄비를 달구세요. 그리고 핏물 빼놓은 고기 먼저 넣고요. 기름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핏물 빼놓은 고기를 먼저 수분을 좀 말려주세요. 그래야지 여기 물기가 있는데 그대로 국을 끓이면 여기서 핏물을 뺐어도 또 뿌옇게 국물이 아주 새까맣게 우러나죠. 그러니까 핏물이 우러나지 않게 살짝 말려주면서 볶아주세요. 여기에 잡냄새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청주가 3숟가락 들어갑니다. 이 지금 소고기가 한우가 아니고 수입산입니다. 수입산 등심이기 때문에 핏물을 뺐어도 이렇게 냉동이기 때문에 이 핏물이 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걸 그대로 볶아버리지 말고 따라내주세요. 제거해주시고 하세요. 그래야지 이 고기가 먹었을 때 피비린내가 나지 않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내버리니까 그 핏물이 없으니까 아주 깔끔하죠. 여기다가 그냥 다진 마늘 한 숟가락 수북이 넣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국물이 깔끔해요. 아주 잡냄새도 안 나고. 고기가 이렇게 볶아졌죠. 이렇게 하시고 물을 부세요. 물이 1리터가 들어갔습니다. 국물이 모자르신 분들은 조금 더 넣으세요. 네, 200ml, 400ml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간을 맞추실 때는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고요. 여기에 양파는 미리 들어갑니다. 시래기도 여기에 같이 넣습니다. 양파 넣으시고 시래기 바로 넣어주세요. 시래기 양념했던 그릇을 싹 물 200ml 넣고 헹궈서 넣어줍니다. 1.2L가 물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한번 푹 끓여주세요. 부드럽게. 네, 강불로 하셔서 5분 이상 푹 끓여주시다가 불을 줄이시면 됩니다. 자, 시래기하고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강불에서 5분 정도 하시다가 약불로 낮추세요. 약불로 낮춰서 10분, 15분 정도 팍팍 끓여줍니다. 그렇게 끓인 다음에 콩나물을 넣을 거예요. 콩나물을 넣어주게 되면 더 시원해서 해장국으로 드실 수 있죠. 청양고추 넣어주시고요. 대파, 청양고추 다 넣어주시고요. 한번 푹 끓어오르게 끓여주세요. 한번 이렇게 끓어오르시면 지금 된장을 한 숟가락 넣기 때문에 좀 싱겁습니다. 간은 소금으로 뭐 구운 소금이나 꽃소금 이런 식으로 해서 반 숟가락만 넣으세요. 여러분들은 드시는 분 기호에 맞게 입맛에 맞게 소금 간을 하시면 됩니다. 국물이 모자르다 싶으신 분들은 국물 더 넣으셔도 되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시래기 해장국 얼큰하게 끓여보았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